네, 안녕하세요. 펌프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우리가 크리미널 IP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매번마다 제공해주고 있는 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를 하면서 어떤 취약점들이 이제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노출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번 시간에 이제 소프트웨어 어떤 패키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아파치, 뭐 PHP, MySQL 아니면 MariaDB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특히 윈도우즈 서버 환경 쪽에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패키지 형식으로 설치를 하면은 웹 서버를 구성을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PHP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의도하지 않는 그런 페이지들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미널 IP 쪽에서도 이런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것, 특히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XAMPP,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PHP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아마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제 요거는 이제 아파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PHP 환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MariaDB, 우리가 MySQL하고 거의 동일한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PHP 그펄 환경, 이런 것들이 같이 설치되는 것들이 바로 XAMPP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MP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램프라고 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도 거의 이거하고 좀 유사한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될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페이지가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들이 발생하는지 직접 여기에서 링크를 통해서 노출됐던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클릭하시면 그런 사례들을 바로 좀볼 수가 있어요. 매우 좋은 정보인데 저도 이렇게 링크를 클릭을 해봤습니다. 저 그랬더니 이렇게 Welcome to XAMPP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그 헤더 정보나 아니면 나는 뭔가 페이지 정보 안에 나온 것을 좀 바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 나는 이제 대시보드하고 관련된 것들을 좀 검사를 하고 싶어, 페이지 내에. 그러면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뭔가 통계 서비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으면은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들이 공개가 되죠. 페이지 안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단어들만 이제 검색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대시보드들이 노출되는 것들을 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대시보드 모니터링과 관련된 노출된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후에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통계 정보나 그런 것들이 나오듯이 여기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아, XMPP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해 봤더니 이 페이지 안에 Welcome to XMPP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페이지 안에 있어.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 페이지가 있다라고 검색 그 확인되는 그런 페이지들을 우리가 이 검색 서비스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서 요거는 이제 기본 페이지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침투하는 개념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어떤 것들이 이제 사례로 보냐. 윈도우즈 8.0대입니다. 요 버전에서 이제 XMP가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버전 정보가 윈도우즈하고 관련된 계열들만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크게 크리티컬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크리티컬한 것은 바로 PHP 인포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PHP 인포라고 하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 XMPP라고 하는 것들을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PHP 환경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얘가 PHP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PHP 인포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하곤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PHP 인포라고 하는 페이지가 노출이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 그러니까 요 페이지를 현재 설치했던 이런 절대 경로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PHP의 버전 정보나 이런 것들도 노출이 된다. 우리가 버전 정보라고 하는 것이 노출이 된 것이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런 버전 정보들이 나오면은 Exploited DB라고 하는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격 코드를 찾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취약점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PHP라고 하는 것만 이제 어떤 취약점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무해킹 할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면 이제 PHP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전 정보라고 하는 것에 이제 8점대에서 뭔가 나오는 것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8점대를 검색하면은 이제 PHP 8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좁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는 PHP 8.1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1.6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1.6이라고 명확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없죠? 근데 이제 8.1까지 검색하면은 이제 몇 가지 경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PHP에 대한 예제를 든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뭐 MySQL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냐면은 이 PHP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경 변수 같은 경우의 정보들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절대 경로가 이제 외부에 이제 노출되는 거잖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 시스템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파치 같은 경우도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 OpenSSL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인데 이런 것들도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런 PHP 인포라고 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고 이제 삭제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버전 정보 하나가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공격 코드가 존재하면은 범죄자는 그 공격 코드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한 방에 그런 시스템들을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OWASP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무해킹을 진단을 할때이 버전 정보가 그냥 노출되는 것 자체가 그냥 그래 크리티컬한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인포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이 버전 정보 하나가 노출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굉장히 큰 이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또 다른 사례들 보면은 다른 웹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WAMPP, WAMP라고 하는 요것을 또 많이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XMP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 쪽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좀 보면은 여기도 많은 한국 쪽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비율에서 한10% 정도 한국 쪽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WMP라고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이제 또 보면은 기본 페이지가 이렇게 발생하는 걸볼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PHP 인포라고 하는 정보들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웹 기반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땐 PHP 마이 어드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거의 다 IP를 좀 접근 제어를 합니다. 만약 IP를 접근 제어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자 페이지들이 유출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학습을 한다고,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우리는 윈도우즈 그런 환경들을 설치를 할때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패키지로 설치한다. 그러면은 먼저 이게 패키지나 외부 컴포넌트를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은 거기에서 설치되어 있는 어떤 기본 페이지, 불필요한 페이지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가 꼭 확인을 하시고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IP 접근 제어를 해주거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안을 처리를 해주시하는 겁니다.